골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때리다 생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자극적이에요. 골프장 성매매. 아. 이건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자극적이고 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국을 틈타서 굉장히 범행은 항상 악랄해지고 치밀해지잖아요. 단속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음성화되는 영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네. 과거에 이제 뭐 대놓고 성매매를 좀 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음성화되는 정말 잘 드러나지는 않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성매매의 어떤 그 시그널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불륜을 일으키는지 내 와이프가 불륜을 일으키는지 혹은 뭐 성매매를 하는지 혹은 내 남자친구가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내용을 좀 이게 좀 보면 골프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골프 커뮤니티는 되게 건전합니다. 꽤 많은 골프 커뮤니티는 되게 건전한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이런 제목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골프 파트너 모집합니다. 그 골프 파트너 모집합니다라는 워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 파트너를 그렇죠. 조인 해가지고 하세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조인 많이 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를 노려서 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서 골프 파트너를 소개하는 것처럼 꾸민 뒤에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골프 성매매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전형적인 눈속임 방지의 성매매 범행입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유사 성매매 및 알선 행위에 속하는 행위가 되죠. 그런데 그 성매매 혐의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찾아서 사실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좀 어렵고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헌법상의 혐의 사실이 확실히 증명되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골프 파트너 소개 빙자 성매매 사건은 혐의를 확실히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인데요. 만남의 명분으로 골프를 내세울 뿐 성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그래서 뭐 비용을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보통 성매매 구매자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뭐 저도 이번에 알게 되는데 애프터는 골프 후 성매매를 그리고 핸디는 여성에게 이제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만남이 성사되면은 운영진은 남성들로부터 매칭비라는 명목으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가량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성매매 알선비인 거죠. 그럼 골프 성매매도 하나의 변종 성매매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이전에는 처벌이 어려운가요?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명백히 성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주고 받을 때 그런 정황이 포착돼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된 남녀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2차에서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합의에 의한 관계다 혹은 호감으로 뭐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주장했을 때는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칭이 이루어질 때 성관계를 대가로 돈이 지급되고 중개인에게 알선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은 목적 자체가 골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입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은 그거를 오픈 채팅방 네.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매매가 계속 더 확산이 될 거고 그걸 만약에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에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오고 있는데 사실 좀 제약이 있습니다. 뭐 전체 공개된 게시판이나 글이라면 또 몰라도 대부분 이런 업소들이 이제 비공개 밴드라던가 이제 비밀 채팅 같은 걸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으로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금치거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용자들이 신고한 게시글이나 신고한 사이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헌법상에 따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같은 게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은 내가 쓴 게시글을 사전에 검열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개입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전 모니터링만으로 이렇게 변종 성매매를 다 적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건전하게 이렇게 매칭을 하고 갑자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골프를 같이 쳤는데. 그래서 뭐 둘이 합의하에 네. 약간 성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두 분의 합의하에 가졌다고 하면 이거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매칭 자체 불법이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성매매라고 하셨지만 둘이 사랑해서 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데 그거는 성매매가 아니게 성매매라는 것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골프장 그린피를 내주는 부분 혹은 네. 아니면 뭐 카트비나 이런 것들은 접대를 하러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골프비를 내줬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뭔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이 받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골프장 다음에 뭐 아까 애프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뭐 모텔에 가서 둘이서 사랑에 빠져서 만약에 성매매는 아니고 네네. 성관계를 맺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화대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것은 성매매 뭐 특례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매매로 처벌을 하려면 아주 적은 가능성. 대가가 성매매를 위한 매수하기 위해서 대가로 뭔가 이익을 지급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다. 얘기만 들어봐도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다. 이게 네, 어렵다. 어려운 거. 그리고 오늘 정말로 야 단어 하나 하나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른바 골프 원종 골프라 그러죠. 이게 저도 이제 골프계 항상 몸담고 있지만 이거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 남자들끼리 약간 골프 원정을 가면 보내지 마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뭐 해외로 정말로 골프 치러 가시는 분, 너무 좋아서 가는 분들도 오해를 받을 그럴 정도로. 그래서 해외로 골프를 가서 성매매가 또 우리나라는 불법이지만 합법적인 나라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 골프 원정을 가서 성매매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면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처벌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형법은 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어서 이게 사람인자, 뭐 땅지자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모두 대한민국의 법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성매매 알선한 사람은 처벌을 세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매매에 참여한 예를 들자면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뭐 처벌 수위나 이런 거 뭐 다른가요? 아니면은 뭐 똑같나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정형 내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최종 수위가 결정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점점 성매매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약식 기소가 내려지는 등 남성, 여성 가릴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자는 모두 강하게 처벌을 받으니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요거 법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더 세게 해서 불륜이 아예 그냥 근절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요새 20대, 30대 MZ세대라 그러죠. 이 MZ세대들까지도 골프에 굉장히 많이 입문을 해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렇게 되는 것도 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시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또 유행하는 게 MZ세대들 가운데서 약간 이런 뭐 불법적인 게 또 유행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MZ세대는 아직 이제 사회 초년생 특히나 아니면 뭐 대학생 사실은 골프채를 뭐 구매하거나 혹은 골프장에 가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액을 좀 낮추기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는 치고 싶은데 많이 나가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사실은 스크린 골프를 많이 저희처럼 이제 스크린 골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개팅 번개라는 건 사실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번개팅이라고 해서 서로 모르시는 분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번개팅 하신 것 같아요. 번개요? 번개
아 제가 박가림 프로님이랑 오늘 번개로 만날래? 이런 말 많이 하지 그렇죠. 예전에 많이 저는 했죠. 저는 그런 번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 칭을 했다는 게 아니라 번개라는 말이 그러니까 많이 저도 아닌데. 이렇게 보면 아마추어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커뮤니티 사이에서 오늘 시간 몇 시 되는데 무슨 동네에서 무슨 스크린에서 함께 마실 분 네. 이런 분 이런 번개 그 스크린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커피 번개도 하고요. 네. 그렇죠? 브런치 번개도 하고요. 네. 네. 좀 말이 길어지신 것 같은데.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스크린 골프 번개를 하는 겁니다. 번개 팅이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팅입니다. 네, 팅. 번개 팅.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스크린 골프에서 만나서 스크린도 치고 그다음에 성매매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뭔가 자기들만의 뭔가 또 다른 그렇죠. 그런 것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스골 번개라고 하는데 이게 10년 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문화였는데 지금 요즘에 너무 골프가 대중화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변종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실제로 번개팅이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오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그런 성매매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그걸 그런 사이트를 방문을 해가지고 나는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그런 여성이나 남성을 보내주세요. 스크린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변종 성매매를 스크린 골프에서도 한다. 네, 듣고 보니 뭐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예전에 골프 구력 2년? 3년? 네, 1년, 네. 2년. 잘 모르겠지만 골프 정말로 예전에 스크린 골프가 초창기였을 때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더 된 이야기죠.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 처음 도입됐을 때 사실 그 낯선 분위기와 또 밀폐된 장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망을 좀 요리조리 피해서 이 스크린 골프장 안에 좀 성매매가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업주였지만 네네네. 일부 업주가 아예 이 스크린 골프장 내에 술과 소위 말하는 그 도우미를 이제 묶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된 경우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골살롱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골살롱. 네, 이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골살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 스크린 골프장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변종 운영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필드도 스크린도 지금 오늘 제가 들어본 사실로는 더 많이 아시겠죠. 변호사님들이 사건 사고를 맡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아보는데 저보다도 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필드도 스크린도 골프장도 정말 운동을 하는 곳이지 허짓거리 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제발. 야, 부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골프에 대한 강국이잖아요. 여자 골프, 남자 그렇군요. 골프 정말 잘 강국인데 그리고 아마도 스크린 골프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쵸. PC방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이런 강국, IT 강국 이런 거를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 이런 골프 성매매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해외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골프장 변종 문제 중에 하나 정말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야,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속 시원한 사이다 변호사들이시지만 필드에서는 속이 턱턱 막힌 플레이 고민이 많이 드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공 때리는 변호사에 오시면 오늘 잘 친 공, 오잘공의 연속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때려봐요. 공 때리는 변호사들! 변호사들.